한진리 도맥의 역사.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는 서기전 2000년경에서 서기전 550년경 사이에 중동 박트리아 지방에서 자라수슈트라가 선신인 창조신 아우라마즈다를 중심으로 선악이원론을 기반으로 하여 최종선이 승리한다는 신앙에서 창시한 유일신교로서 이란의 민족 종교이다. 원래 자라수슈트라에서 그리스 말로 변한 것이 조로아스터다. 배화교라는 명칭은 겉으로 보기에 불을 숭상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붙인 이름인데 실제로 조로아스터교는 하루 5번 진행되는 의식에 쓰이는 성화를 보존하려 성스럽게 여긴다. 조로아스터교 창시자 자라수슈트라 스피타마는 학자에 따라서는 서기전 2000년경에서 서기전 550년 사이에 탄생하였다고 하는데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서기 전 660년경으로 보는 편인데 서기 전 1500년경 전후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고누르 테페라는 곳에 초기 조로아스터교 사원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서기 전 2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이라고 한다. 이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서기 전 624년에 탄생하여 서기 전 544년에 해탈하였다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중국 주나라 초기인 서기 전 1027년에 부처가 탄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한국의 불교계에서는 서기 전 1027년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차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조로아스터교는 불교와 거의 동시대 또는 그 이전에 성립된 종교가 되는데 다만 조로아스터교의 선신과 악신은 인도의 브라만교와 서로 바뀌어 있다. 즉 조로아스터교의 선신인 아우라 마즈다가 브라만교나 힌두교에서는 악신인 아수라로 조로아스터교에서 저급한 악마인 다에바가 브라만교에서는 선신인 데바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브라만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신앙 대상인 신에 대한 관념이 원래 같았는데 후대에 어느 신에 대한 신앙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분화가 일어나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된다. 조로아스터교는 서기 전 600년경에 이란 전역에 전파되었고 서기 전 5세기경에 이미 그리스에 전해진 것이 된다. 조로아스터교에는 유일신론적 요소와 이원론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후대의 나사렛 예수가 12살 이후 동방으로 견문을 떠나면서 바빌론을 거쳐 지날 때 이 조로아스터교를 접하였다 하기도 한다. 서기 전 539년경 페르시아의 키로스가 바빌론을 정복했던 시기에 당시 바빌론의 노예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는데 이들 후손들이 히브리 성경을 만드는 것을 도왔던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조로아스터교의 종교로서의 특징은 선신을 기반으로 한 유일신교이며 의식에 쓰는 불을 신성시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유일신론적인 면은 유대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삼신일체 천신교인 한국의 정통 종교와도 맥이 닿아 있고 또한 선이 악을 이긴다는 차원은 원래 선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악이며 결국은 선으로 되돌려져 지상낙원이 실현된다는 한국 정통 종교와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불을 신성시한다는 측면은 유대교, 기독교에서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는 불로 심판한다는 신앙과도 같은 맥락이 된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정화체로서 악신을 물리친다는 믿음과도 연결되면서 물이 홍수로서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여 새롭게 한다거나 세례로 몸을 깨끗이 한다는 사상과 정화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맥이 통하는 것이다. 불이 아군을 물리친다는 사상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서 남자의 집으로 들어갈 때 대문에서 불이 붙은 집단을 넘어가도록 하는 등 한국의 전통 사상에도 남아있다. 이상으로 지리적으로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는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는 그 기본적 교리로 보면 이미 정통 한국의 종교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원래 종교는 하나에서 갈라져 파생된 것으로도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서기 전 4000년경 이후에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브라만교나 힌두교, 불교, 도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거의 세계 모든 종교가 출현하였는데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사람 사는 세상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걷거나 낙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배를 타는 등으로 왕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문화가 전파되는 이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할 뿐 아니라 한국의 옛 기록에서는 이미 서기 전 7197년경부터 사방을 순행하며 문화 등의 전교를 행하였다고 하므로 인류사회는 항상 교류하는 장이며 종교 또한 전파되고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서기 전 7378년 개해년부터 역사를 이어온 한국은 서기 전 7197년 이전부터 이미 호흡법 등 심신수련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서기 전 5000년경까지 사이에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라는 천부의 이치 즉 우주와 지구와 사람의 이치가 원래 하나에서 나온 것이라는 가르침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으므로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원조라고 하여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가르침은 과학, 철학, 예언, 신학, 심신수행, 윤리, 도덕, 계율, 정치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 종교서, 과학철학서, 율법서, 정치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으로 천부경의 가르침에는 이미 양자역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양자역학 이전의 우주적 기본 원리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모든 과학, 철학, 종교, 정치 등 문화는 서기 전 7378년부터 서기 전 2000년경 이전에 이미 존재하여 원래 하나였던 옛 한국의 문화 및 정신문명에서 출발하여 연역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